시편 12편 1에서 8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시편은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는 악한 세상에서 보호를 구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의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관찰하였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의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심판이 임하기를 다윗이 구합니다. 앞서 보았던 두 시편과는 다르게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걷는 자들, 악으로 인하여 눌림을 받고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안전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부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순결하기에 단련된 순정은과 같은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실 것임을 선포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안식 그리고 보호는 오직 주의 처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더 유익하고 은혜롭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에서 11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무겁고 혼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안식과 평안과 보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품 안에입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마음의 안식을 찾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